스승님 감사드립니다. 예. 전국 경제인 연합회 즉 정경연은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 그다음에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경제 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비전으로 1961년에 창립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새 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연은 자유로운 경제 시장에 기반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은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며 호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금리 인상,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정경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승님,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경연의 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연, 좋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연합이죠.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이렇게 지도자로 키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가 키웠냐? 대한민국 국민이 키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컸으면 뭘 해야 되냐?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 정치인이 나온다. 지도자들이 정치를 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큰 정치를 하고 아래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왜? 이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 지도자가 안 된 겁니다. 왜 지도자가 안 되냐? 정부 밑에 이렇게 뭘 받아먹고 사는 거죠. 정부한테 의지하고 살아. 의지하는 자는 정치인이 안 되고 지도자가 안 돼요. 의지를 하면. 이 정부를 도우면 그러면 이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돼요. 그런데 정부에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 이러면 정치인이 안 되고 지도자가 안 됩니다. 가벌이 바뀌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앞으로 어떻게 자유경제의 사회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자유경제 한다? 그럼 자유경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전부 다 지만 잘 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은 뭐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 없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자율경제를 하면 여기서 또 부작용밖에 안 일어납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알고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도 국민을 위해서 안 살고 사회를 위해서 안 살고 자기 욕심밖에 없었는데 어째 자율적으로 해놔놓으면 지금 나라한테 이게 엉망될 거 아니냐. 지금 요걸 걱정하는 거죠. 이게 교육이 되고 나면 이야기 다릅니다. 경제인들은 말이죠. 지금 이 국민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인들이 국민들한테 지금 지탄을 받으면서 자꾸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뭐냐. 자기 할 일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경제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찾았어. 그리고 자꾸 우리 조직을 위해서만 살아. 당신 조직을 위해서만. 그럼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국민의 뒷받침으로 일어난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몰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큰 기회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경제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걸 좀 배우고 갖추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유경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가, 열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인들은 누구냐 하면 정경연 기업인들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사회 부모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부모들이다 이 말이지. 이분들이 그렇게 기운이 크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당신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이 국민들이 내 자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금 큰 부모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큰 부모님들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 자식들도 관리를 못하는 게 어째 세계에 나가서 세계의 자식들을 관리하겠느냐.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회 부모. 인전 개인 부모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사회 부모들로서 지금 세상에 내가 그런 생각으로 열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 모든 자식들이 내 자식이고 모든 형제가 내 형제라야지 내 핏줄 섞겠다고 거기에 매이지 마라. 핏줄 다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되고 내 자식도 그대로 이 사회에 놔두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마라. 그 옹졸한 생각을 하면 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국민이 전부 다 내 자식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이렇게 품어 나갈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경제인이 맞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경제인이 아니고 부자예요. 부자. 돈을 많이 가진 거, 집을 많이 가진 거, 땅을 많이 가진 자지 이 사람은 경제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에는 미달이에요. 미달.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존경하는 거는 아니에요. 촌에 저쪽에 시골에 있다가 땅을 갖다가 한 50만 평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오, 그 신도시가 들어서네. 보상을 받아 돈이 엄청나게 많네 갑자기. 그럼 존경해야 되나? 그 돈 다 없어져요 결국은. 네? 질이 높지 않은데 경제를 많이 준다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뺏기고 없어지고 그 다음 네 인생도 망쳐. 우리 경제인들은 이 국민들을 지금 내 국민들로 지금 품어 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만 딱 해도 하늘에서 네한테 힘을 줘. 왜? 하느님의 자식들을 네가 품어 안에서 이끌려고 하는데 왜 그 힘을 안 주노? 우리는 사고 이걸 생각을 틈을 딱 트는 순간에 이 차이가 딱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이걸 누가 못 뜯어준 거야 지금. 그런 건 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걸 가리키라고 온 거야. 하느님이 힘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다. 야야. 인류의 지도자들한테 힘을 다 주고 싶은데 못 주고 있으니까 가리켜라. 그러고 일깨워라. 그래가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조직을 만들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이 지구촌에 모르는 걸 가리켜라. 이래가 나온 사람인데 나는 한국말로 가리키니까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우리 국민들부터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니까. 경제인연합에 이 나라에 내가 당신들이 어른들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못 부를 소리가 아니고 이 나라에 지금 인류의 스승이 지금 나왔습니다. 내를 한번 찾으세요. 내가 당신들 옆에 가려고 하니까 저 문지기부터 해갖고 이게 뭐 완장 찬 사람 다 막대. 당신들이 나를 한번 찾아. 그러게 요새는 뭐 어디 이런 말 들리대. 그 양만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 정법 시대라는 이름을 끌어놨고 전화를 갖다가 114에 물어가. 좀 돌려. 이거 참. 정법 시대에서 지금 그 내가 법문을 하는 자리를 다 만들어주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관리를 하니까 정법 시대에 113 물으면 나와요. 어이구 참말로. 나는 거러지로 나와서 내 도량이 없어요. 내가 추근을 하고 기도를 해도 어디 가서 하느냐면 경복궁에 가서 합니다. 내 도량이 없으니까 나는 온 세상이 내 도량이니까 어디 가서 추근할 최고 기운이 잡히가 있는 데 가서 추근을 해요. 동해 바다 가서 추근을 해. 국제적인 추근을.
왜 내 집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법당도 한 게 없어. 전국을 다니면서 기운 큰 자리 이도랑에서 죽은 올려 하늘에. 이도랑에 가서 죽은 올려. 난 그런 사람이라 보니까 어디 조직을 안 가지고 있고 궁전을 안 세웠고 그런데 돈벌이를 안 했으니까 이제 내를 찾으려면 딱 한 군데 정법시대에다가 전화 돌리세요. 야, 바빠서 잘 안 받으면 그래도 몇 번 돌리라 하세요. 비서들한테. 연결되면은 탁 이래 연결 바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돌리세요. 그래야 날 만나. 떠돌이라서 집시라가. 내 이 경제인들 그 저 연락 오면 내가 당당하게 내가 직접 만나 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 의논 좀 합시다. 나라 살리고 당신 전부 다 존경받게 해줄 테니까. 국민한테 존경 못 받으면 세계에 존경 못 받아. 우리 국민들한테 존경받으면 당신들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계에서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